극심한 폭염에 가뭄까지 겹쳐지면서 밭작물 재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농업용수 부족도 우려되면서 농민들의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성길 기자입니다. 무더위를 견디지 못한 인삼잎이 누렇게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차양막을 설치했지만 한낮에 뙤약볕을 맞기엔 역부족입니다. 너무나도 이 가물어가지고 이렇게 다 타버리니까 우리 농민의 마음도 인삼 탄 만큼 애간장이 녹고 있습니다. 가뭄에 비를 맞지 못한 대파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한 요 정도는 컸어야 맞는데 비가 왔으면 못 크고 있어요. 잔뜩 가물어갖고. 빨갛게 익어가야 할 고추가 앙상하게 말라가자 스프링클러까지 동원해보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너무너무 다 곡식 타고 사람도 다 죽었어요. 물을 주지 않으면은 지금까지 애써서 키운 작물이 수확을 할 수 없습니다. 이번 달 광주 전남의 평균 강수량은 80.5mm로 작년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평년 대비 3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당분간 해갈에 도움이 될 만한 이렇다 할 비 소식이 없어 농업용수 부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저수지 저수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고 현재 경계 단계에 돌입해 있습니다. 장마가 일찍 끝난 데다가 기록적인 폭염에 가뭄까지 겹치면서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의 마음이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KBC 최선길입니다.